맛집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에 있는 주말농장부지 양봉장 할만한 땅, 농지연부 만들 땅, 뭐 기타 대토 할만한 땅, 투자할만한 땅, 뭐 여러가지 용도로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에 비포장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 내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종중에서 포장을 해주면은 아마도 허가 내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2차선에서 바로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자 지금 보면 띠박 낚시터가 보입니다. 띠박 낚시터 간판이 보이면은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은 됩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자 농로길을 타고 계속 들어갑니다. 자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선 변에서 좌회전 농로길을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자 농로길을 타고 들어와서 바로 또 앞에 보면은 낚시터 하면서 이제 간판이 보이시죠? 낚시터 가는 곳에서 좀 더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좌회전 하는데 이곳이 지금 비포장도로입니다. 종중에서 문중에서 승낙을 안 해줘서 지금 도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나중에 세월이 흐른 데는 포장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 포장이 안 되더라도 통행에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허가 내는데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자 낚시터 다 왔습니다. 낚시터 지나면은 또 포장도로가 이어집니다. 요 종중 문중 임야 소유주 이분들 덕분에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낚시터를 지납니다. 아따 진짜 오랜만에 오네 낚시터. 옛날 내가 낚시 많이 왔던 데인데. 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낚시터를 지납니다. 예전에 제가 2003년도부터 한 6년도까지 여기에 낚시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또 포장입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자 낚시터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민가도 한 채 있다잉. 허가는 일단은 한번 군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측편에 저기 집이 한 채 있거든요. 도로는 조금 좁다라고 보여집니다. 도로 포장이 돼 있는데 도로는 좁아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로는 좁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벼경작지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요 벼경작지 바로 위에 땅까지 우리 땅입니다. 요 벼경작지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이고 그 다음에 위에 따릉이는 지금 묵혀져 있습니다. 묵답 이것도 우리 땅이다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양봉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가도 한 채 있네요. 자 우리 땅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나락이 심어져 있는 그 한 다랑이 하고 또 위에 작은 하우스 한 동이 있고 묵혀져 있는 땅 요 땅 두 다랑이 오늘 소개할 겁니다. 자 일단은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감함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차선 변에서 녹록기를 타고 쭉 올라와서 낚시터를 지나서 올라오면 또 포장도로가 이어져서 계속 올라오면은 됩니다. 끝까지 올라오면은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쪽이가 이제 낚시터 저기가 이제 민가가 한 채 있습니다. 한 채 있고 전신주는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 전기는 바로 인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아랫다랭이는 지금 보면은 벽경작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지금 산소가 산적해 있습니다. 종중문중 산소가 뒤쪽에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입니다. 선남 땅은 썩어도 준칩니다. 오늘 땅은 용도가 다양합니다. 주말 농장, 농막주택 부지, 그 다음에 농지원부 만들 땅, 그 다음에 투자가치 높은 땅, 그 다음에 대토 농지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저렴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좌향은 동남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m 도로 약 75m 정도 접해 있습니다. 우리 땅은. 폭은 지금 보면은 앞뒤로 폭은 약 52m 정도 되고요. 길이는 지금 3m 도로 여기에서 저 끝까지 약 60m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대구 성서 계대 기준 약 25분 정도 소요되고요. 선남 면소재지 약 15분, 성주 읍내 15분, 20분 사이 정도 해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지금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나락이 지금 알이 토실토실하니 통통하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따랭이는 예전에 밭으로 활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묵답으로 아무것도 심겨 놓지 않았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포그레인 그 작업 바로 해야 되겠다. 포그레인 작업을 하고 저쪽 산쪽 비아래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이 묵혀져서 들어가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뒤쪽에는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이 지금 양봉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단풍나무 또 두릅나무 요게 진짜 두릅나무 맞지? 두릅나무가 이거 온나무다 온나무 참옷나무에요 참옷 온나무입니다. 두릅이 아니고 온나무 저 건드리면 큰일 나요. 작은 하우스 한 동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땅 주인 건지 아닌지 요거는 나중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쓰겠다. 그냥 뽑아 넣어버려야 되겠다. 차는, 우리 땅까지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차는 이곳에서 돌리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쪽으로 또 올라가는 길이 또 있네요. 양봉장은 양봉장인데,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산소로 올라가는 길인가. 자, 우리 땅은 이까지 우리 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들어가면 보이겠네. 자,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바람이 좀 부네요. 자, 대구서 가깝고 평수가 지금 보면은 941평이거든 평수가 상당하죠. 자, 우리 땅은 오늘 총 지금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다랑이 수 두 개 다랑이 하고 또 위에 돼지가 한 필지 더 있습니다. 지금 돼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두 다랑이 봤습니다. 묵혀져 있고 엉망입니다. 아랫다랑이는 벼가 나락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다 왕년에 참 낚시 많이 했는데 손님들 많대. 낚시도 손님이 많아요. 자, 아랫다랑이의 그 벽영작지하고 위에 묵혀진 땅 봤고요. 그 다음에 돼지가 한 필지 더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총 940평이네. 자, 제 차가 서가 있는 바로 좌측편에 있는 옛날로 말하면 집터죠, 집터. 지금 바로 좌측편에 돼지가 한 필지 더 있습니다. 지금 요 풀을 좀 쳤네요, 일부. 돼지가 한 필지 더 있는데, 이곳이 돼지입니다. 돼지가 한 필지, 옛날에 집터죠, 집터. 여기. 이 부분에 지금 한 필지가 더 있다 하는 거. 이곳은 지금 한 평소 몇 평이고. 요 돼지 요거는 평수가 51평으로 되어 있네요. 51평이고 저 아래 부분은 890평이고 합쳐가지고 총 941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거 집터입니다. 옛날로 말하는 집터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나무가 지금 엄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엄나무하고 가죽나무하고 요런게 좀 심어져 있습니다. 엄나무 가죽나무 요런게 심겨져 있다는 거. 돼지기 때문에 요 돼지라도 지금 이곳이 지금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도로는 진입도로 비포장도로다 보니까 허가를 낼 수 있다 없다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요새 하도 법이 까다로워서 지목이 돼지라도 도로가 비포장일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오늘 저 앞에 그 890평하고 여기에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이 자리에 51평하고 합쳐가지고 941평 이거를 금매로 지금 1억 7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8만 뭐 몇천은 지겠죠. 그러면은 저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앞에 그 종중문중 그 임야 포장마 되면은 여기에 있는 땅도 금사라기 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서 계대 약 25분, 선남 한 10분 15분, 그 다음에 선남 면소대지 10분 15분, 그 다음에 성주 읍내 한 15분 2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녹목길을 타고 들어온 도로는 좀 좁아요. 그 좁은 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고, 여성 운전자분들은 들어오기가 좀 불편하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앞에 요 벽영작지하고 뒤에 묵혀져 있는 땅 요거는 복원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는 거. 벽영작지 요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다. 아이고, 참새 봐라.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저놈의 참새. 자, 오늘 뭐 관전 포인트는 요 아랫다랭이 요 벽영작지입니다. 지금 논에 물을 지금 다 뺀 상태인데, 벼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추적시면 바로 콤바인 들이대가지고 이제 날아가면 비겠다. 그 뒤쪽에 조금 혐오스럽습니다만은 종중문중 산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하는 거, 그런 거는 좀 단점이라고 보고,
단점이 많습니다. 많으나 그래도 선남입니다. 선남 땅은 썩어도 준칩니다. 오늘 우리 땅 단점은 뒤쪽에 이제 산소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 하는 거. 도로는 지금 3m지만 조금 좁다는 거. 3m 폭은 원래 넓은데 조금 좁아 보입니다. 내가 운전을 뭐 해서 가나. 여성 운전자분들은 들어오기에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시터 바로 옆에 종중문중 산소가 또 산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저기에서 저분들 덕분에 지금 도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만 돼버리면 이곳도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단점은 많으나 대구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 사두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가치로 사두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의 지역은 보자. 농림지역의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성주 관내는 농업보호구역은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등문중 임야 주인장들께서 허가를 안 내주셔서 동의를 안 해주셔서 포장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분들이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포장을 못했는 거 아닐까요? 관에서는 포장을 해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그 현장 방송은 다 했고 사무실 가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그 다음에 카카오 지도, 위성 지도 이런 거 보면서 또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 진리에 있는 땅입니다. 이곳이 성주읍이고요. 이곳이 선남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대구 국광역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우리 대구 국광역시까지는 약 20분, 25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선남면 소재지까지 약 10분,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에서 성주읍내까지 15분, 2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대교입니다. 성주 대교 낙동강 대교라 보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죠? 이곳에 있는데 대구서 들어오시면은 낙동강 대교를 지나서 대교를 지나자마자 바로 우회전해서 쭉 들어와서 도흥 초등학교를 지나서 도흥리를 지납니다. 도흥 단위농협을 지나자마자 바로 또 좌회전해서 쭉 들어가면 이반 낚시터가 있습니다. 이반 낚시터 바로 위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죠? 2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방향은 여기가 2차선 도로거든요. 2차선 도로에서 이반 낚시터 간판이 보이면 좌회전해가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다시 우회전 좌회전해서 좌회전하면 바로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에서 로드뷰로 보셨겠지만은 비포장도로를 지나갑니다. 바로 지나가면 이반 낚시터가 있습니다. 낚시터 지나서 바로 올라가면 오늘 매물로 슝슝슝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로는 조금 좁은데요. 남성 운전자분들은 뭐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여성 운전자분들은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로 쑥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보면은 이곳에 있잖아요. 이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반 낚시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낚시가 아주 잘 됩니다. 저도 2000년도 초반에 낚시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한 5년 동안 낚시 즐겼습니다. 여기 낚시 손맛 좋았습니다. 물이 깊어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낚시를 해봐서 압니다. 오공대, 꽁대까지 돌려가 쳐가지고 잉어 땡겨 올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좌향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 되겠고, 자, 이 방향이 정북방향이 되겠고, 이 방향이 정서향방향이 되겠고, 이 방향이 정동향방향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좌향이 이 방향으로 지금 분석해 있습니다. 6시에서 5시, 4시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필지는 요거 432번지고, 두 번째 필지는 433번지입니다. 433번지는 보면은 이렇게 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33번지는 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카카오 맵으로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다른 구간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간이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는 데는 요거 군청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지금 이제 비포장 구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구간만 포장이 되어버리면은 이 땅은 대박이 날 수 있는 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432번지입니다. 432번지고요. 433번지도 있습니다. 두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목은 432번지는 지목은 답이고요. 총 면적은 2942제곱미터고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밥은 890평 정도 되고요. 위에 있는 대지는, 대지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우리 대지는 요 한 개 있습니다. 요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습니다. 오늘 두 필지인데요. 433번지는 지금 169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지금 보면은 51제곱미터입니다. 대지는 51제곱미터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432번지는 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지만은 좋은 게 있어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건축허가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 그 띠반 낚시터 바로 옆에 임야가 지금 비포장도로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난다 안 난다는 군청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433번지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져 있으나 이 구간이 비포장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건축허가 내는데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주말 농장, 농지원부 만들 땅, 그 다음에 농막주택지, 뭐 투자할 땅, 뭐 대토 농지, 또 양봉장 할 만한 땅, 뭐 이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 그 우리 땅 뒤쪽으로 좀 가까운 곳에 골프장이 지금 들어설 예정인데요. 또 대만 되고 말만 많은데 예정은 예정입니다. 돼야 되는 거지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카카오 지도로 넘어가서 우리 땅 뒤쪽으로 보면은 산소가 엄청 많아요. 이 부분 있죠. 산소가 엄청 많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소가 많습니다. 요거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우리 땅은 단점은 요 산소가 많다 하는 거 단점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포장 도로가 있다 하는 거 단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저렴하게 해놨다. 안 그러면은 우리 땅은 굉장히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참 답습니다.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 요 용도로 맞는 분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방송, 드론 영상, 또 사무실 브리핑 다 이어졌습니다.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